자, 지난 일요일부터 부산에서 지질과학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가 되는 건데 120개 국가의 과학자들과 NGO, 미국의 나사, 국제원자력기구 등 7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구과학 또 환경에 대해 논의합니다. 세계 지질과학 총회 정대교 조직위원장과 함께합니다. 예, 어서 오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저희가 어제 보도 드릴 때도 지질과학 올림픽이라는 표현을 예, 썼습니다.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? 그 IGC 학술 총회는 1878년에 최초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. 금년이 37회 되고 지금 대한민국 부산에서 어제 개막을 해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예. 이게 이제 올림픽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려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. 예. 또 올림픽처럼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이제 행사나 뭐 또는 학술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우리 지질학의 한 그 표준인 지질 연대표를 여기서 개정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이 되는 어떤 물질을 예. 여기서 이제 또 제정하기도 합니다. 또 IGC와 함께 국가 대표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산하 20여 개 그 위원회에서 학술 행사를 동시에 열면서 다양한 분야의 그런 연구들이 종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예. 올림픽이라는 표현을 쓰고 되네요. 있는 겁니다.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뭐 그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라든지 포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지질과학 총회가 지질과학 분야에서 그렇다는 건데 맞습니다. 우리가 저 지질 하면은 보통은 뭐 지층이나 암서 이런 것들인데 원래 주제를 보면 하나가 되는 지구로의 항해입니다. 맞습니다. 이런 이제 어떻게 좀 일반인들에게 쉽게 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 논의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? 그 저희가 이제 이번 학술대회 그 전체 주제를 위대한 여행자 또는 뭐 하나 되는 지구로의 항해 이렇게 정했는데요. 사실은 이제 그 큰 주제 하에 뭐 40개 이상의 이제 그 큰 대주제가 또 있고 예. 그 산하에는 거의 200개가 넘는 그 세부 주제를 정해서 다양한 그 연구를 진행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학술 발표들을 진행합니다. 네.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이제 그 주제로 삼은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구 환경 위기이기 때문에 그 지구과학자들이 그런 상황하에서 어떤 예. 역할을 하고 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또는 달이나 태양계 행성 탐사가 지금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렇죠. 또 예, 분야이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지질 분야에서는 우주 행성 지질이라 해서 그런 또 연구 발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예.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부산에도 이제 국가 지질공원이 있는데 그렇죠. 예, 지질공원 또는 뭐 지질 유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또 그 연구 분야로서 예. 또 학술 발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모든 분야에 어쩌면 빠지지 않네요. 그리고 빼놓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.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난 6월에 정부가 발표했던 동해가스 심해전 맞습니다. 사업 대왕고래 예. 프로젝트예요. 예.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이루어지겠죠. 맞습니다. 예. 예. 그 이번 지금 금요일에 저희가 목요일에 네. 그 대왕고래 뭐 정확하게는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네.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특별 심포지엄이 계획돼 있습니다. 우리 IGC 조직위원회와 함께 한국 석유공사가 이제 공동으로 준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피상적으로만 사실은 이제 그 동해 그 가스전의 어떤 그 뭐 세부적인 어떤 그 뭐 분석이나 예. 또는 그 가스 부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되고 또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예. 사실은 이제 이번 전 세계 학자들 특히 이제 석유나 가스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참여하는 이 좋은 기회에 우리 동해 그 가스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그 연구한 거를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자 그런 예. 의도에서 이제 예,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수님 같이 이제 수많은 이제 과학자나 또 전문가분들께서 함께도 논의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그렇습니다.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그 뭐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한 뭐 30년 동안 이제 석유 지질을 예.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특히 익숙한데 사실은 이제 그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단순히 그 땅속 깊은데 석유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시추를 하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그 여러 요소들을
뭐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또 확률적으로 이제 그걸 계산하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조금 뭐 힘들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한번 다 이렇게 그 사실적으로 노출시키고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맞습니다.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알겠습니다. 행사를 네네. 함께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한번 해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 동해 시멘가스는 워낙 이제 국민적 사안이 높은 것이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듯한데. 이번에 저 일본이 동해 표기를 삭제하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고 들려요. 이게 뭐 정리가 된 겁니까? 어떻게 됐습니까? 사실은 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전 과정을 다 이렇게 뭐 자세히 표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. 뭐 최초로 이제 2022년 그 가을에 이제 저희 그 공식 홈페이지나 또는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그 야외 학술 답사 프로그램에 이제 그 동해란 어떤 표기 또는 영어로 이스트시가 이제 표기가 되었는데 그 일본의 이제 그 일부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캐치를 하고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뭐 거의 공식적으로 일본 지질 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삭제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저희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뭐 삭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뭐 더더군다나 거기 일본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재팬시만을 단독으로 표기하는 거는 이건 뭐 도저히 저희들이 뭐 용인할 수가 없어서 뭐 거부하겠다 하는 뜻을 이제 전달을 했죠.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일본 그 지질학계 또는 일본 지구과학 연합회에서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일본의 개별 학자들한테 이번 가을 여름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 세계 지질과학 총회 일본 학자들한테 뭐 참가하는 거를 좀 뭐 이렇게 제안하겠다. 뭐 참가를 뭐 보이콧하라. 이런 쪽에 그렇군요. 이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준 걸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본 학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. 이건 뭐 국가 간의 중차대한 사안이기도 한데 이렇게 지질과학총회가 아무리 올림픽이라고 해도 이렇게 쉽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그렇죠. 부산 선언의 폐막식에 선포될 예정이잖아요.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? 저희가 이제 세계 지질과학 총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지구과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환경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6, 7천 명의 학자들이 모이는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고 또는 이제 지구과학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그 뭐 대책 대안으로서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토론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세계 지질과학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이런 부산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여러 번 뭐 37번째까지 이제 총회가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어떤 선언문을 저희들이 이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. 의미가 있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어디 어디 선언 이렇게 지역명을 딴 선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제안이고 제시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맞습니다. 것 같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8년 만에 개최되면서 역대 최대인데 이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둬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좀 더 교수님 좀 쉽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. 저희 지구과학자들한테는 뭐 이게 그냥 기본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 또 청소년들한테는 약간 좀 어렵고 낯선 분야지 않습니까? 근데 조금만 이렇게 이제 시각을 돌려보면 우리가 딛고 있는 요 이제 지구 표면은 우리의 연구 대상인 이제 또 토양이고 암석이고 또 뭐 그 주변에 있는 물이나 공기도 또 이제 저희 지구의 한 시스템의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하게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그런 연구 대상이 이제 사실은 지구과학의 연구 대상입니다.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환경 변화나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만 방심하면 환경이 굉장히 더 뭐 이렇게 악화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시민들도 좀 더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적어도 우리 후속 세대들한테 좀 더 나은 이런 그 지구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좀 우리 지구과학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하늘과 생각입니다. 땅이 있다면 땅이 모든 것이니까 맞습니다.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. 맞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계 지질과학총회 정대교 조직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